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신라의 24번째 임금, 바로 진흥왕이 되겠습니다. 진흥왕은요, 버풍왕의 조카뻘이 되죠. 그래서 7살에 버풍왕의 뒤를 이어서 임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는 태후가 섭정을 했죠. 그리고 이제 20살이 돼서 이제 직접 정치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진흥왕의 업적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우리가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하나는 정보활동,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화랑도를 국가적 조직으로 개편했다. 자, 그럼 먼저 화랑도부터 말씀드려볼까요? 이 화랑도는요, 원래 신라의 옛날부터 있던 원하라고 해서 여자가 리더인 조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진흥왕 때 이제 남성 중심의 청소년 수련 조직으로 개편을 한 거죠. 국가적 조직으로 개편을 한 거죠. 이제 이 화랑도에는요, 리더인 화랑이 있고요. 이 화랑은 당시 이제 진골 귀족 자제 중에서 용모가 단정하고 이렇게 뭡니까? 이 우수한 그런 사람들이 화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걸 따르는 사람들을 낭도라고 하는데, 낭도는요, 귀족 자제뿐만 아니라 평민 자제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었었습니다. 그 뒤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때 배출된 많은 인재들 있죠. 이제 뭐 김춘추나 김유신이나 많은 신라의 영웅들이 사실은 대부분 이 화랑 출신이었습니다. 자, 이 화랑도가 나중에 먼 훗날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누르고 삼국을 통일하는데 굉장히 이제 어떤 인재를 배출하는 그런 요람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또 진흥왕 때 신라의 정보활동은 이제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 있는 요 점선들은 진흥왕이 왕이 됐을 때 신라 영토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바깥쪽에 이 선은 뭐냐면은 진흥왕 때 신라의 최대 영토입니다. 이렇게 단순 계산을 해봐도 신라 영토가 거의 3배 가까이 이제 늘어난 거죠. 이 시기가 바로 진흥왕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551년이죠. 진흥왕이 20살이 된 해에 당시 이제 백제의 성왕이 신라에게 동맹을 제의합니다. 100여 년 동안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던 한강 위역을 백제와 신라가 힘을 합쳐서 고구려를 몰아내자. 그래서 이제 신라 진흥왕도 여기에 동참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이때는 큰 약속은 뭐냐면은 한강 상류 지역은 신라가 차지하고 한강 하류 지역은 백제가 차지하는 게 이제 큰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침내 고구려군을 몰아내고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되죠. 이때 신라 진흥왕은 큰 결단을 하게 됩니다. 백제와의 동맹을 깨고 군대를 보내서 백제를 공격하고 한강 하류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비난받을 일이죠. 백제와의 동맹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려버렸으니까요. 하지만 당시에 신라의 나름대로 어떤 사정도 있었습니다. 신라는 이 한강 하류 지역, 특히 중국과의 교통길목인 이 당항성, 이 한강 하류 지역을 확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하다 봤기 때문에 사실 국익을 위해서 백제와의 동맹을 배신을 한 셈이죠. 자, 이때 이제 백제 성왕은 어떻게 합니까? 신라의 복수하기 위해서 관산성을 공격하게 되죠. 그런데 이 관산성 싸움에서 신라군 매복에 걸려서 백제 성왕이 죽으면서 이때 뭡니까? 신라는 극적으로 이 한강 하류 지역이나 바로 이 관산성 지역을 백제의 공격으로부터 이제 지켜낼 수 있었던 거죠. 또 진흥왕의 정보활동은 이것 말고도 많이 있어요. 이사부 장군을 보내서 마지막 남은 가야, 바로 대가야를 멸망을 시키게 됩니다. 이 대가야를 멸망시키는 전투에서 17세의 화랑 사다함이 눈부신 활약을 했다고 알려져 있죠. 아무튼 진흥왕은요, 이렇게 이제 엄청난 정복활동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정복지를 순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다가 비석을 세우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진흥왕 순수비입니다. 자, 지금 이 지도에서 저기 함경도 지역에 있는 이 진흥왕 순수비가 바로 마운령비와 황초령비입니다. 지금의 서울 북한산에 있는 게 유명한 북한산비죠. 그 다음에 옛 가야 지역에 세워진 게 창령비가 되겠습니다. 진흥왕이 직접 자신의 정복지를 순행을 하고 세운 비석이라고 해서 이걸 진흥왕 순수비라고 합니다. 사실 또 진흥왕 때는 문화면에서도 눈부신 발전이 있었습니다. 거칠부라고 하는 사람에게 시켜서 신라 왕실의 역사를 정리하겠죠. 이게 국사라고 하는 책입니다. 지금 남아있진 않지만 이런 국사라고 하는 역사서가 편찬된 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황룡사라고 하는 사찰을 건립하기도 했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신라의 위대한 정복군주 진흥왕의 이야기였습니다.